계속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춘천과 화천, 홍천 등 영서 6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천 32.8도, 춘천 32.4도, 홍천 32.3도, 양구 32도, 인제 31도, 철원 3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이번 더위는 오는 10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3만 5,900여 명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도내 1,025개 학교의 순차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입시나 진로가 시급한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생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나 격일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51곳, 중학교 49곳, 고등학교 21곳 등 131개 학교로 전체의 13%입니다. 이 같은 수업 방식은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달라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고등학교 1학년 2분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교 전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올해부터는 고교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차례에 나누어 내는 수업료는 분기당 10만 8천 원에서 23만 8,200 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평균 6만 500 원이며 이번 조치로 12,765명이 103억 2천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다단계 업체 리치웨이를 찾았다가 그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춘천 8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시 퇴계동 81살 A씨와 접촉한 딸과 사위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A씨가 방문한 리치웨이는 노인들을 모아 레크레이션과 건강용품 판촉 활동을 병행해 추가 전파 위험이 크다며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 사이 리치웨이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밀집지역에 추진 중인 고층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학부모연합회와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학교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고층 오피스텔이 신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춘천시민들의 문제라며 앞으로 저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25층 복합건축물 행정 절차는 춘천시 경관심의와 강원도 건축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담당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관 의료기관에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기관은 춘천시 내 민간 위탁의료기관 58곳으로 올해 말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 강원도 축제방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우수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잠실에 있는 키자니아 안에 어린이 직업체험 형식의 강원도 축제홍보관을 오늘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축제방송센터는 내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7개 축제와 강원도 선정 9개 우수축제를 소재로 어린이가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축제 동영상을 보면서 리포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토마토 특판 1,500 상자가 4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스토어와 연계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통해 모두 8차례에 걸쳐 40톤이 판매됩니다. 가격은 4kg에 7,000원이고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와 상자 비용 등 3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직접 받은 한 경찰이 속는 척하며 범인을 검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강원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가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수사와 형사, 생활안전계 등 모든 부서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6일에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범인 지시대로 가짜 돈뭉치를 준비해 수거책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